네, 오늘장 간판주 시간입니다. 세움경제TV 홍희진 대표,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홍희진 대표의 오늘장 간판주, 왜 간판으로 걸만한 종목인지 선정 이후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간판주 LNF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가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조금 돋보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 신흥 SEC 이 종목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고 오늘 이제 LNF가 상당히 좀 흐름이 좋은데 실적 기대감이 사실상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테슬라가 주가가 서서히 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매출 비중은 조금씩 좀 더 증가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LNF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 양극물질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이제 유일의 기업인데 중요한 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 쪽에 대한 뭐 어떤 매출 증가,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향으로도 매출 증가가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게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소재 부품 같은 경우는 결국 대장, 그러니까 전방에 나서는 이제 대장 업체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간다면은 삼성전자 밑에 이제 소재 부품, 그러니까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듯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건 앞으로의 테슬라 주가 방향성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LNF는 오늘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이제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고 지금 현재는 이제 18% 올라간 11만 500원에 지금 종가가 형성이 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전고점이 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리에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지난번에 고점 자리였던 자리가 지지선의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와 같이 수출이 가장 좀 성장성이 좀 두드러지는 이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조선일 대표 오늘장 간판주 종목 선정 이유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엔게임을 또 한번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엔게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게임주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성장 게임, 게임주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습니다. 1994년도에 게임주들은 보통 이제 태동이 됐죠. 그때부터 이제 2000년도까지 태동 시기였는데 94년도에는 넥슨, 그리고 97년도에는 NC소프트, 그리고 99년도에 엔게임 이 세 개의 회사가 2010년도까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1, 2, 3위를 했는데 근데 이외에 엔게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그 뒤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가 보통 2000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는 한번 변혁이 일어납니다. 해외에 법인을 만들어서 해외에서도 가까운 뭐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 미국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고 있었는데 엔게임이 3단계 진입했던 2010년도 이후에는 대응을 잘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2010년도 전까지는 좋았다는 얘기죠. 그때 왜 그랬냐면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스마트폰 웹게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PC게임에 전력을 했던 엔게임은 그 뒤로 뒤처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2년 전, 3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엔게임의 대표 손 회장이 지금 현재 AR과 VR,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마쳤고 그리고 메타버스와 플랫폼 관련해서 상당히 준비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단계에서 뒤처졌던 그런 게임주의, 엔게임의 매출이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도 보면 종목별 장세거든요. 아무래도 유저들이 많이 환호하면 그만큼 좋아지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게 오딘 덕분에 지금 상승 중인데 엔게임 계속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엔게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0년도 이후 모바일 폰이 나온 다음에 이제 그때 대응을 못해서 매출이 현재 한 400억대, 이 금년 같은 경우 한 6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NC소프트와 말씀드린 시젠 같은 그런 기업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네. 3단계에서 너무 늦춰져서 모바일 게임을 너무 늦게 출시하는 바람에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졌죠. 네. 보통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조 한 4천 원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요. 엔게임을 가만히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4단계 업그레이드라는 거는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2, 3년 전부터 준비를 탄탄히 했고 그리고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건 아이템인데요. 자회사에 또 아이템을 판매하는 또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놓고 출시를 다 해놨는데 특히 특징적인 것은 2008년도 상장 이후에 월별로 따져보니까 원래 보통 1분기 때가 매출이 가장 높죠. 근데 6월달 4, 5, 6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네. 실적 발표
가이던스를 보니까 6월달 실적이 2008년도 상장 이후에 가장 좋습니다. 이 뜻은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인데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준비를 다 맞춰놓고 앞으로 나올 하반기 때 보통 여러분 잘 아시는 슈팅게임, 총싸움도 나올 예정인데 한 두세 개 정도 신작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게임 회사들이 신작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엠게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고요. 차트상 보더라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11,0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횡보를 잘하고 있는데 차트상에서도 거래량이 지난주 월요일이죠. 7월 5일 상한가 이후에 절반 정도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3,100만 주 이상 터졌습니다만 그 뒤로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횡보,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첫날 7월 5일 상한가였던 12,450원을 돌파를 하면은 강한 슈팅이 나올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4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매출 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바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꾸준히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